안녕하세요. 그래요. 81번 한번 보죠. 도식은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좀 제일 쉬운 문제 유형이에요. 요게. 자, 첫 번째는 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맞죠? 네.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 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맞죠? 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 거래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허가 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하고 시도지사. 만약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국장, 시군구의 일부면 시도지사.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련이 없죠. 네, 그거 알면 되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5번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부 토지죠. 일부 토지를 복합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82번 광역도시계획은 이거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에 관한 특수계획이다. 그렇죠? 광역계획권에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특수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다 광역계획권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광역시설을 설치하면서 녹지관리체계, 교통체계, 문화여가공간 방제에 관한 사항 이런 건 들어가지만 이 광역계획권의 토지이용에 관련된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역계획권에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건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이유는 광역시설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토지 이용에 관한 거, 뭐 여기에 뭐 개발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거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83번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뭐 지형도면 작성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거면 뭐 해주고요. 승인도 내주는데 다만.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죠. 그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도시군 계획 실현 사업을 누가 시행하냐면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죠. 걔가 시행자니까 그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으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실시계획 뭐를 받아야 돼요? 인가. 도시군 관리계획도 원래는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고 그러면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장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니까 다 끝나고 나면 도지사에게 준공 검사 받아야 되겠죠. 예.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요? 지역계획이에요. 지역계획이라서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한다고요? 시장, 군수만 수립하지 도지사나 장관은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뭘 받아야 돼요? 승인. 그러니까 승인은 도지사가 할 수 있지만 수립은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알아두는 거. 답은 5번이고요. 지형도면 작성 승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자가 지형도면 작성하는 거죠. 대원칙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근데 장관이나 도지사도 작성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작성했다면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나머지들은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2번도 맞고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했다면 승인을 요하지 않고요. 대도시 시장도 승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일반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자, 이런 도시군 관리계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이 뭐한 날로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앞에서 다 나왔네. 그렇죠? 예,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있고요. 사업시행인가가 아니라 얘는 실시계획인가라고 아까 배웠잖아. 그렇죠? 예, 사업시행인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거죠. 예, 답은 2번이고 시범도시는 누가 지정하나요? 국장.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어요. 토지 이용에 관한 제한은 행정주체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1회 안에서 3년 이내인데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연장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회 안에서 2년 이내. 선매협의제도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신청이 있는 토지 중 무슨 토지라면 공익 사업용 토지라면 선매협의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86번 다음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세분 지정하는 경우다. 타당하지 않은 거 미관지구는 중, 여, 일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역사문화 나오면 문화재와 같은 건축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거 알면 되고 얘는 행위규제는 무엇에 의해서 받죠? 조례. 그것까지 알면 되고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그렇죠? 예. 고도지구에서의 높이규제는 무엇에 의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거 알면 되고 보존지구는 역중생이죠. 역사문화 환경이니까 문화재하고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는 거고 중요시설물 그러면 무슨 시설 얘기하고 군사시설 얘기하고 칠학지구는 되게 중요하죠.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는 녹관농장. 그래서 어느 지역 수준이라고 일종 일반주거지역. 집단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칠학정비. 그렇죠? 어느 법에 의해서 받는다고요? 개특법. 경관지구는 자수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 수변, 시가지. 답은 5번. 그래서 경관지구에서의 규제는 무엇에 의하죠? 조례. 그것까지 알면 끝이고요. 너무 쉬워 이번 문제는. 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얘기하는 거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생활을 위한 거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건 포함 제외. 제외.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원래 허가 대상이 아니죠. 다만 농작업에 피해를 주는 거 있죠.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라면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뭐 그거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다만 지목변경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그런 거 알면 되고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또 허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공작물 설치하려면 원래는 허가 받아야죠. 하지만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다만 사후 1월 이내에 뭐는 하라고요? 신고는 하세요.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 인가 등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뭐 받아서 하세요? 허가 받아서 하세요. 뭐 이런 얘기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88번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동차,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저수지, 뭐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런 거 있죠. 예,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복지성이 강한 것들, 공공성이 강한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답은 1번이고요. 아파트, 군사시설, 종교시설 같은 거 있죠? 예, 얘네들은 도시군계획시설 아니죠? 도시군계획시설은 뭐예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인데 아파트, 군사시설, 종교시설 같은 거는 기반시설이 아니잖아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해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라도 이미 별도로 가설된 공공시설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되지 않아도 된다. 말도 안 되죠.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공동구에 수용할 건 빠짐없이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4번 광역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이기에 원칙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게 원칙인데 그쵸? 얘는 특수시설이니까 특례가 있다 없다? 있다. 시장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4번 틀렸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있죠? 요거는 누가? 법인. 누구라 그랬어?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너무 쉬운 문제다. 자, 89번 용도 지역 중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지역은 유통상업 지역하고 전용공업 지역은 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랬죠? 예. 일반 공업 지역은 공동주택 지을 수가 없고요. 계획관리 지역 역시 4층 이하니까 아파트 못 짓겠죠? 녹지 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아파트 못 짓고요. 또 이거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일종 전용주거지역하고 일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아파트 지을 수 없죠. 예,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대 한도예요. 카본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건폐율은요. 가나는 50, 다라는 60, 삼정 일반 주거지역은 얼마라고요? 50, 준 7, 뭐 이런 거, 근 7, 뭐 이렇게 외운 거죠? 예,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91번. 건폐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1종 전용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삼정 일반 주거지역도 50, 같죠? 예. 전용공업지역도 70, 준공업지역도 70, 준주거지역은 70, 근린상업지역도 70, 1준, 근7, 근7, 준7, 일반상업지역은 80, 유통상업지역도 80, 보전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다 20이죠? 예,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여태껏 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92번.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건 민법 문제지. 이런 걸 공법 문제에다 내면 돼야 한대요. 이런 거 안 나와요. 공법에는. 자, 갑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처벌도 받게 돼요. 근데 예외 없이 모두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토지 거래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에게 몇 프로요? 30% 이하의 벌금형 처해지는 거죠. 근데 예외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외 없이 때문에 틀렸고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뭐 됐다고요? 종료됐어요. 그러면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토지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래요. 유동적 무효도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효.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 무효라는 게 뭐예요? 뭐. 무효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예? 효력이 없는 거? 그 효력이 없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효력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 무효라는 건.
민법에서 무효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무효, 취소 이런 거 배우잖아요. 무효하고 취소가 어떤 건지 알아요? 알아요? 그럼 무효라는 게 뭐냐고. 효력이 없다. 그 효력이 없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 이거는요, 법률에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민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 거야? 협력을 안 한다는 거야, 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무관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민법의 법리가 효력을 이렇게 관여를 한다 안 한다,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에 뭐가 있다 없다, 없다, 고려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무효예요. 효력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민법에 관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뒤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얘 무효인 거는 법이 여기에 관여를 한다 안 한다,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약을 뭐 한다는 거, 해제한다는 건, 해제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건 법률상에서 어떠한 그 뭔가를 관여하면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효인 상태에서는 이런 걸 한다고 안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무효야, 유동적 무효야. 야, 너 계약 이행해. 이런 거 청구권, 계약 이행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이제 아무것도 법에선 협력을 안 한다는 게 무효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효인 거는 법이 협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걔는 법률적으로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 알면 3번이 O예요, X예요. X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태에서는 법이 협력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그러니까 3번, 4번 보면 허가받기 전에 전세금을, 계약금을 뭐하고? 지급하고, 그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에는, 그 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 아니에요?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는 법에서 협력한다고 안 한다고? 야, 너 그거 부당이득이니까 나한테 부당이득,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얻은 거니까 나 부당이득 반환해,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아, 없다고. 무조건 내가 없어. 이거는 협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성이 인정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등기법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도 실체관계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뭐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 아무리 해봤자 그 뭐라고요?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93번 도시개발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뭐 이런 거. 자, 조합에 관한 거 틀리면 안 되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누가요?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맞죠?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죠? 지정권자. 하여튼 도시개발법이면 무조건 되고 누구야? 지정권자. 자,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얘는 전부 한지 방식일 때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동시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죠. 이때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토지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공유토지는 한 사람, 다만 구분소유권이라면 각각. 좋아요.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누구라면? 토지 소유자라면 누구라고요? 당연 조합원. 그러니까 3번이 맞고요. 조합에 관해서는 개발법에서 규정된 것을 우선 적용합니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뭐에 관한 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성립되는 거 아니죠? 얘는 무엇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성립된다. 이렇게 돼야죠. 자, 94번 수용 사용 방식이에요. 얘는 수용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예, 수용 방식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수용 방식은 자, 모여서 돈 주고 사서 현금으로 매수해서 맞아요? 예, 뭐를요? 미개발된 토지를 현금으로 매수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모여서 조성해서 이 조성한 토지를 법에서 정해진 대로 모여주는 방식 공급해주는 방식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민간 시행자 있죠? 예, 민간 시행자라면 이 막대한 걸 수용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면적 3분의 2 이상을 모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으세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조합은 제외 왜 써놓은 거예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그렇죠?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수용에 관해서는 공치법을 준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랬을 때 얘는 이거 많이 수용해야 되니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무엇을 세부 목록이 뭐된 때 고시된 때 이거 잘 알아두라 그랬어요. 자, 이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고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5번 재결신청기간은 항상 언제? 사업기간 네.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만 행하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뭐 조성토지 이거네요. 밑에 있는 문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성토지 조성했어요. 공급하려면 뭐 작성해서?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뭐 해주면 돼요? 제출해주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모에서 정한 대로 실시 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대로 공급해주되 무슨 방식으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그리고 얘는 무슨 가격으로? 감정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 추천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추천 방식은 네 글자 네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가 공공택지. 여기 나오잖아요. 공공택지는 추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죠. 공공택지, 국민주택, 단독주택, 공장용지.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공급하는 게 원칙 맞잖아요. 경쟁 입찰 방식이 원칙인데 자, 학교 용지 공급 이렇게 됐죠. 학교 용지 등과 같은 공공시설 용지는 뭐라고요? 수익계약. 여섯 글자는 수익계약이라고 그랬죠. 공공시설 용지, 토지상환, 채권, 그 다음에 2회 이상 유찰, 기타 뭐 나온 건 다 무슨 방식이라고? 수익계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나왔죠. 얘는 네 글자니까 뭐예요? 추천 방식.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4번. 종전 토지 소유자로서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는 수익계약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눈에 하나 익혀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환지 문제가 너무 쉬워요 이거. 그렇죠? 그냥 금세 끝나겠네요. 환지 계획 먼저 뭐부터 작성하라고요? 환지 계획. 환지 방식은 뭐 작성해야 돼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은 토지 교환 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얘는 토지 이용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돈하고 관련된 계획이 아니라 뭐 하는 계획이다? 교환계. 얘는 환지 처분을 정해놓은 계획이지 환지 예정지에 관련된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뭐 해주면 된다? 환지 처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등기하지 않아도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권리변동 생긴다 이 얘기가 환지 계획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읽어보면 되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할 때는 먼저 뭐부터 작성해야 돼요? 환지 계획.
안지계획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뭐별로 작성한다 그랬지? 필지별로. 토지소유자 의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불영이 정하는 범주 안에서 필지별로 어떻게 작성하는 거예요? 적응 환지가 원칙이다. 2번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행하게 될 뭐를요? 환지 처분을 예정해 놓은 것이고, 맞잖아요. 환지 처분 계획이고,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행한다.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제 환지 계획 시행자가 작성했으면 누구한테 인가 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죠. 예, 그러면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일반에게 14일 이상 뭐 해야 되고요? 공람하고, 공람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며칠 내에 반영 여부 알려줘야죠. 60일 뭐 그 정도 알면 되고요. 환지계획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어떻게? 필지별로 작성하되 불영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4번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3분의 2,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이거 말 된다고 안 된다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4번과 같은 얘기가 나오려면 어디?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뭐를 수립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동의 얻어야지. 환지계획 이거는 엄청나게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성한다고. 그렇죠? 예.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거 틀린 사람들은 수업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5번.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요. 97번 갑니다. 권리의 조정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 뭐 이 얘기네. 환지계획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면? 환지 처분이 일어나면? 환지 처분 언제? 공고일 다음날. 공고일 다음날. 여기 종전토지에 있던 거는 어디로? 환지로 싹 이전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차권자들도 여기 가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쓰게 됨으로 인해서 자 사정변경이 생긴 거죠. 예, 권리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된 임대료, 치료, 기타 사용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료, 치료, 기타 사용료의 증감을 청구받은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권리를 설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권리 포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자 너무 오랫동안 인정해주면 안 되죠. 예,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 행세해라. 60일. 목적 달성 불능으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자들에게 하는 거지 이 자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해야 되는데 그 자들이 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몇 번이에요? 5번 보시면 됩니다. 98번은 환지 예정지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환지 계획하고 환지 처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여기 아까 배웠잖아. 그렇죠? 필요하다면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할 수 있다. 왜? 권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맞죠? 예, 그러면 얘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로 무슨 권한이? 사용 수익권이. 무슨 권이요? 사용 수익권이 임시적으로 이전되는 거죠. 따라서 종전토지는,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이 뭐 된다? 금지. 근데 한 가지만 잘 알면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증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시행자는 모두 할 수 있다고? 처분도 할 수 있다. 끝이에요 이게. 이거 알아두는 게. 1번 환지 예정지 지정은
환지 처분이 있을 때까지, 맞죠? 권리관계가 불안정. 그 거기서 말하는 권리관계는 무슨 권이죠? 사용 수익권에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하고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밑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못되고 금지되고 그 사용 수익권이 어디로 간다고요? 환지 예정지. 채비지에 관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시행자는 사용 수익은 물론 모두 할 수 있다고요? 처분도 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에 의한 소유권 변경이다. 이거 말이 틀렸죠? 얘는 소유권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고요? 사용 수익권의 임시 이전. 문제가 너무 쉽네요. 99번. 이번에는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첫 번째가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에요? 관리. 관리에다 동그라미 땅 쳐놓으면 되죠. 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이죠. 그거 땅 주거놓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얘는 누가 시행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확충해주고 시행자가. 맞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주거환경 관리사. 이 1번 의미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누가 시행하고? 시장, 군수가 하고 시행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만 가능하다. 이게 1번의 개념 정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2번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죠. 얘는 어디에서 한다고?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모아면서 유지하면서 무슨 규모로? 소규모로. 무슨 환경?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 그 가로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밀집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얼마? 3분의 2. 뭘 또 1이야 또. 아유. 그러면서도 얘 주거환경 개선해야 되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쳐갖고 몇 개 있어, 몇 채 이상 있어야 돼? 20채 이상 있어야 되고. 맞아요? 예.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니까 얘는 정비구역은 적용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뭐 해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가로구역을 관통하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소규모니까 얼마 미만이라고? 만 미만. 지난번에 다 해준 거잖아요, 이거. 말 속에 다 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3번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맞죠? 예, 얘는 또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준비 업무 해야 되는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렇죠? 얘는 조합이 시행하는 거죠? 조합이 한다면 무슨 방식으로? 관리, 처분 방식으로만 한다. 이런 얘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얼마?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의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2번 개념정의만 잘 알아두면 그냥 쭉 해결되는 문제고. 100번 노후불량 건축물 해당하지 않는 거.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서. 내진 성능이라는 게 뭐예요? 지진에 잘 견디는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서 중대한 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인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이었다 아니었다 아닌 건축물인데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외벽 등의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이면 노후불량 건축물.
위일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고 건축물의 내구성, 내화력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주변 토지의 이용사항 등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로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이게 뭐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라면 노후불량 건축물이고요. 3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고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도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우리가 5번은 열심히 공부한 거죠. 예. 위 3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고 건축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몇 년까지, 40년까지 뭐하기 위해서 사용 나오면 40년,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20년을 몇 년으로 바꿔야 돼요? 40년. 그 다음에 우리 이거하고 비교해야 할 게 뭐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이다,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다, 요거에 달려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달려면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20년 이상, 몇 년 이내, 30년 이내. 요거 개정됐다고 그거 알아두라 그랬잖아. 예, 그쵸? 예, 그래서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있죠? 예, 이런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라는 거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01번, 기본 방침, 기본 계획 가는 거예요. 기본 방침은 장관님이, 누가요? 장관님이, 자, 도시 및 주거 환경을 뭐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10년마다 수립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방침 정해주는 거죠. 그게 기본 방침,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2번부터는 맨날 한 거예요. 시장은, 누구는? 시장은 10년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해야죠. 네.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죠? 5년마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라면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주거지 관리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대책 이런 거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고, 대도시 시장이 기본계획을 뭐 했다면,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죠. 그렇죠? 네.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5번. 자, 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102번 뭐 수립해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면 되는 거죠. 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뭘 수립하라고? 정비계획 수립해서 일단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죠. 주민 설명회 해야죠. 며칠 이상, 30일 이상 주민에게 뭐하고?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에,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지정한다. 맞죠? 자치시장이나 자치도지사도 자기가 정비계획 수립했으면 직접 정비구역 자기가 지정하는 거죠.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만약에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메타 안에, 200m 안에 교육시설이 있다면 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정비계획에 포함돼야 돼요. 주로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의 명칭, 어떤 정비사업을 어떤 규모로 언제 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정비계획. 103번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건축물에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뭐 받아야 돼요? 허가. 여기 대수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 알아둘 것.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이라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다 허가 대상이에요. 근데 정비구역은 낡은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대수선 하는 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형질 변경이죠.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석의 채취는 경미한 거죠.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 받아야 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뭘 받아야 돼요? 허가. 근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거죠. 자, 이번에는 104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돼요. 이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그 자들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또와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고자 설립을 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등록하라고요? 시도지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누구에게 등록한다고요? 시도지사. 그거예요. 다만 주택의 건설,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의 경우에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이고 그냥 문제가 아주 그냥 너무 쉬운 문제들. 그렇죠? 자, 이번에는 건축입니다. 건축법, 건축도 또 너무 쉬워 이거. 1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뭐예요? 신축. 건축물 전부를 뭐 했대요? 철거했대요. 그래서 종전보다 크게 지었대. 그럼 뭐라고? 신축이라고. 만약에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지으면 증축. 많이 연습한 거죠. 재해에 의해서 못했어요. 멸실. 종전과 동일한 규모 안에서 축조하면 뭐예요? 재축. 건축물의 높이,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늘리면 뭐라고요? 증축. 이번에는 이전이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는 거죠. 대지는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뀌고 주요 구조부는 뭐라고요? 바지 보내주기 뭐 이런 거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106번은 사용 승인입니다. 뭐 갑자기 또 사용 승인 물어보네. 자, 이제 건축 공사가 다 못되면 완료되면, 이거 완료되면. 근데 동별로 완료가 됐다면 동별로도 사용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완료가 됐으니까 누구는? 건축주는.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완료 도서, 감리 완료 보고서 다 완료겠죠? 완료. 그쵸? 네, 이거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뭐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 승인을 신청해라. 그러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받으면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뭐를 하라고요? 검사를 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를 교부해 주라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줘라. 자, 이렇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난 다음에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 그러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임시 사용 승인가는 몇 년? 2년. 근데 얘는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이라서 그렇죠. 예, 이런 건축물이라면 임시사용 승인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다. 우리 한번 가보죠. 건축공사가 뭐 된 후에? 완료된 후에 누구는? 건축주는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세요.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 며칠이라고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세요. 건축주는 원칙적으로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사용 수익할 수 없는데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원칙은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뭐 1회 안에서 1년 이런 거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죠. 107번 가보죠. 107번. 요번에는 도로죠. 다 개념으로 보면 개념. 와 진짜 이번 6회 때 문제에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진짜. 이런 문제는 이거는 공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네. 대지의 기준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로라 그랬죠. 도로란 뭐가 가능해야 된다? 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고. 됐어요? 너비는 얼마 이상이면? 4m 이상이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도로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첫 번째는 관계 법령에 의한 거 있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한 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시. 건축허가시,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축법상 허가권자 등이 위치를 모한 거,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도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방도로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가보면 허가권자가 위치를 뭐 하려면, 지정하려면 원칙 이해관계인의 누구요? 이해관계인의 뭐를 얻으라 그랬어? 동의. 근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살아. 그럼 동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주민들이 장기간 사실상의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도로예요. 거기에다 소방도로로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죠. 이렇게 지정한 도로를 변경하거나 뭐 하려고 하면? 폐지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지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심지어 건축법상 도로는 무슨 도로도? 예정 도로도 포함이 된다 이거죠. 더 나가서 자동차 통행이 뭐해도 불가능해도 너비가 4m 이상이 아니라 3m 이상이면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죠. 막다른 도로는 뭐라 그랬어? 2, 3, 6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가보면 답은 몇 번이냐. 원칙적으로 도로의 폭은 몇 메타 이상이다? 4m 이상.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맞잖아요. 근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뭐한대요? 지정,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이 틀렸고. 그래서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는 당의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뭐를 얻어야 돼요? 동의. 위치를 뭐 할 때? 지정. 지정에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근데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또 뭐 한대요? 폐지, 변경할 때는 무조건 되고 이해관계인의 뭐를 얻으라고요? 동의. 4번과 같은 경우는, 지정의 경우는 3번과 같은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폐지 변경할 때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알면 되고요. 108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